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구독자가 5,000명이 돼서 이거에 대한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작년 8월 29일에 유튜브로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8개월, 그래서 5월 1일자로 제가 이제 구독자가 딱 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이제 그 영상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그 출연해 주신 분들 몇 분한테 제가 축하 영상을 좀 보여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게 부탁을 드린 게 미리 김칫국을 먹고서 지난주에 다 부탁을 드렸는데 영상 보여주신 분들이 언제 5,000명 되냐라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아, 4,900에서 되게 안 올라가는 뭐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영상을 누가 찍냐. 그래서 다 제가 많이 설명드렸지만 저 혼자서 기획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편집도 하고 자막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유튜브가 언제 망할지 몰라갖고 사실 이거 할때 거의 장비는 제가 쓰는 갤럭시 노트 9 휴대폰으로 찍고 그다음에 삼각대도 제일 저렴한 이 고릴라 삼각대 이걸로 쓰고 조명도 제일 저렴한 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게 유튜브가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의 뭐 최신 장비는 거의 안 쓰고 저 혼자 하고 있고 편집 프로그램도 고온 프로그램 믹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거는 이제 그 정품인가 그돈 내고 하는 게 3만 얼마인가 해서 이제 그거 주고 사서 이제 찍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휴대폰에 무료 프로그램 이걸로 이용을 해서 거의 편집이라든지 자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찍는데 처음엔 되게 오래 걸리다가 근데 지금은 거의 뭐 하나 찍는데 10분, 편집하는데 2, 30분, 올리는데 한 2, 30분에서 1시간이면 거의 다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그럼 돈은 많이 벌었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4,000명 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그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돈은 거의 못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8개월 동안 총번 돈이 얼마냐면 이 380달러입니다. 즉 한국 돈으로 치면 한 40만 원 될까? 그래서 40만 원 거의 뭐 크다고 할수 있는 돈이긴 하지만 사실 뭐 제가 생각해도 뭐 최저임금보다 안 되는 제가 영상을 거의 보니까 거의 200개를 올렸더라고요. 200개를 올렸는데 하나당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40만 원에 뭐 200개니까 이게 얼마짜리인지 영상이 잘 모르겠네. 하여튼 이게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이런 영상을 제가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니 그럼 여기 출연하는 사람들을 다 아냐?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아냐? 뭐 인맥이 너무 넓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 제가 부탁을 드려서 뭐 건너 아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부탁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제가 부르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금방 달려올 거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영상 그 뒤에 축하 인사해주는 분 중에 누가 있냐면 나중에 그만명 구독자 가면은 그 공약을 뭘로 할까 해서 그 최수빈이라고 그 영화배우 연극에 나오시는 요새 그 악리와 할아버지인가 뭐 거기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덕후입니다. 덕후. 그래서 최수빈 씨 덕후인데 그분이 이제 건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다닌다. 휴학했다 그러니까 저보고 아 그러면 내가 말만 하면 그분을 인터뷰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그분도 지금 소속사가 있다. 그래서 내가 뭐 인터뷰하자고 할수 없다라고 해서 공약으로 그러면 우리 만 명이 되면 구독자 만 명이 되면 그때 한번 같이 가서 인터뷰를 해보자라고 해서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지식을 갖다가 전파하면서 뭐 나름 저도 뭐 재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회수 올라가면 재밌고 뭐 댓글 달아주면서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제가 뭐할수 있는 데까지 제가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지식을 갖다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세현 변호사입니다. 교수님, 유튜브 5,000명 구독자 돌파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공부하던 시절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데, 5,000명 돌파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유튜브 활동,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윤덕 교수님, 투데이 건국 리포터 김희수입니다. 이번에 정 교수의 지식 채널 구독자 5천 달성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시는 일 모두 다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 광장의 맹경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정 교수님 지식 채널 구독자 5,000명 달성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 교수님, 박일환입니다. 구독자 5,000명 돌파 축하드립니다. 저는 정 교수님 덕분에 먼저 돌파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만회, 이만회는 빨리 저보다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수 지식 채널 구독자 5,000명 돌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채널의 가장 큰 장점은 법률적인 상식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1만 명 돌파하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국대 연극영화과 재학 중인 배우 최수진이 들었던 것 아시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발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현득 교수님, 그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구독자 1000명부터 5000명 되는 거 옆에서 지켜봤는데 너무 공도 많이 들이시고 최저시급도 안 나오는 거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 제가 방송 같이 촬영하던 게 너무 기억이 많이 남네요. 하여튼 구독자 5000명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태웅 변호사입니다. 정현득 교수님 지식채널 구독자 수 5000명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정현득 교수님 지식채널 시청을 많이 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발레리나 전여진입니다. 정교수 지식채널 구독자 5000명 축하드려요. 착착착. 앞으로도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한일사시 합격자 조우상입니다. 정교수님의 지식채널 구독자 5000명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5만 명, 그 다음에 50만 명까지 달릴 수 있는 정 교수님의 지식 채널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 교수 지식 채널 구독자 5천 명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학, 로스쿨과 관련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해줘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유튜브 채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최민경입니다. 정현덕 교수님 지식 채널 구독 5000명이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5000명 돌파 축하해요. 계속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교수 유튜브 지식 채널 5000명 구독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영상에 출연했던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예술경영 전공 안시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정교수 지식 채널의 구독자 5000명 달성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올라오기를 구독자로서 응원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恭喜郑教授的订阅数达到了5000名，정교수지식채널구독수5000명축하드려요。앞으로도많이많이구독해주세요。감사합니다。네，안녕하세요。뮤지컬김종욱찾기에출연중인배우홍재희입니다。정현득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 정교수 지식 채널이 구독자 5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더 많은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시는 정교수 지식 채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